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장 철학, 제24강, 장자 철학 부분 세 번째일 텐데요. 오늘은 책 147조, 제3장, 장자 생애 부분입니다. 장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장자가 살았던 시대, 생존연대하고, 그 다음에 장자의 삶이 어떤 형태였는가, 기본적으로 그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자에 관한 가장 공식적인 기록은 사기의 노장 신한열전 부분에서 장자 열전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은 몽지방 사람으로 이름이 주고 칠원의 오칠나무 동산이죠. 그걸 관리하는 관리였다가 그 다음에 양나라 해왕 제나라 서왕과 동시대 인물이다. 그 다음에 책으로 뭐 10여만 자 글자가 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원이다. 이런 식으로 쭉돼 있거든요. 그리고 편명이 몇개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자의 어떤 삶, 인간적인 모습 또는 뭐 학자로서의 모습을 평가한 부분이 뒷글입니다. 그래서 뭐 상공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일생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여기서는 이게 장자가 사마천이 사기에서 객관적으로 쓴 부분, 그 다음에 주관적인 것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평가 부분, 이렇게 크게 나눠 볼수 있는데, 여기 예를 들면은, 장자가 언제 살았는가 하는 거 명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마천이 그걸 갖다 이렇게 의도적이거나 뭐 고의로 이렇게 거짓으로 쓰지 않는 한은 사마천 시대까지 기본적으로 장자는 이런 어느 시대에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해가 돼서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가 살았던 시대는 대체적으로 양의왕 제선왕 이 시대에 이제 맞춰서 그 무렵에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자의 편명.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거는 33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장자 판본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곽상본인데, 일본 고산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자의 서문에 해당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 개의 편명들이 나와요. 그래서 편명 이제 33편에다가 더해서 몇 개의 편명을 알수 있고 내용은 이제 나머지 부분은 알수 없죠. 원래는 52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회남자 유한 그쪽 집단에서 후서를 붙인 게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글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세 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편을 빼면 기본적으로 장자의 49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여기 보면 이제 사기에 글에 보면 어부, 도척, 거엽 등등 이렇게 편명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자에는 편명이 있구나라는 정도. 사마천 시대까지는 편명이 있었다라는 건뭐 우선 상식적으로 알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마천이 이렇게 거짓말로 쓰지는 않았을 거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라는 것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의 인생관에 따라서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천이의 평가를 전적으로 이렇게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게 잘못된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 주관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에요. 장자 철학 사상에 대한 평가, 장자라는 인물의 성격, 거기에 대한 평가 등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방금 얘기한 대로 인생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인 성격이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진시대의 우선 생존연대 첫 번째 문제와 관련돼서 보면 선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공자는 논어를 보면은 그 일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추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동했는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 생별년대는 1년이 정도 차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공자는 기원전 뭡니까? 551년, 479년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1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나머지 인물들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는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148쪽부터 이렇게 쭉 써놓은 거 보시면 그 왕들의 제위 기록이 잘못된 거 사마천 여기에는 직접 안 나오지만 그 뭡니까 여기 써놨죠? 양날해왕 위나라해왕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양해왕 이렇게 됐잖아요. 원래 위나라인데 그 맹자도 양해왕편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이 잘못된 기록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위 기간이 언제 된가 그런 것들 쭉 써놓은 건데 그 149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문헌들에 보이는 생존 연대를 쭉 써놓은 겁니다. 근데 알수 없어요. 대략적으로 언제 무렵에 살았겠구나라고 이렇게 추론만 할수 있고 몇 년에 태어나 몇 년에 죽었다 모릅니다. 그래서 장자 생존 연대를 이렇게 고증할 때 참고하는 것들이 이제 장자에 보이는 글들을 보고서 이제 추론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자에 나오는 기록이 모두 명확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장자가 죽고 난 뒤에 후대 사람들이 쓴 기록들 중에 보면 되게 과장된 표현들도 있고 또는 잘못된 기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49쪽 제일 아래 보면 추수편 내용이 되어 있는데 뭐 장자가 양나라 재상에 대한 해시를 찾아갔다 뭐 이런 글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생존 연대를 추정할 때 여기 이제 그 누구예요? 해시하고 이렇게 관련 지어서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많은데 해시도 대충 뭐 장자보다 한 10살 앞 많은 사람일 거다 정도로 추론해요. 맹자도 그 정도로 보고. 그래서 해시하고 관련된 것들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이제 앞뒤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추론하는 정도인데 이게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150쪽에도 보면 후에르 선생이 쓴 중국 사상통사에 보면 해시 연행략표가 되어 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됐는가 대충 그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장자도 추론해 보는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마설의원의 입장인데 여기에 보면은 열왕 7년 369년에서 286년 정도 이 사이일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몰라요. 모른다라는 게 정상적이고 대략적으로 언제쯤 살았을 거다. 그래서 여기 그 아래에는 이제 장항수라는 분이 써놓은 건데, 태어난 연도가 369년, 355년, 328년, 375년 이렇게 돼 있고, 죽었던 해는 280년, 275년, 286년, 295년,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관점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몰라요. 이 양반 표현대로, 몇 년에 태어나 몇 년에 죽었다라고 말은 오히려 의미가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전국시대 중기 무렵에 이렇게 살았구나 그 정도만 추론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존연대는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4세기 중기에서 말기 전국시대 중기의 인물이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맹자보다 한 10년 정도 뒷사람이고 맹자가 장자를 언급한 것도 없고, 장자에도 맹자를 언급한 것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매우 특이한 현상이긴 한데, 아마도 장자는 노자하고 다르게, 송나라의 어느 일개 지역에서 조그마하게 활동했던 인물일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리 별볼일 없는 촌놈이에요, 그냥. 촌놈, 뭐 지식이라고 보면 되고, 장자가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학파라고 할 수도 없는데 장자하고 경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썼던 글들이 이렇게 모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후학들도 있고 장자가 제자들을 가르쳤다라는 기록도 있는 거 보면
근데 이제 뒤에 도가적인 것들, 초월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전쟁 시대잖아요. 전국 시대는 사람이 전쟁 나고 그러면 삶에 대한 염증 같은 거 생기고 현실에 괴로우면 뭐 초월적 세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로 장자와 같은 철학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시대 후기로 넘어가면서 장자와 비슷한 경향들이 크게 이렇게 발전했을 거다.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장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기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아까 말했던 사기 장자열전 부분에 보면 우선 이 양반이 송나라 사람으로 돼 있어요. 송나라는 이제 제후들 중에 송세가열전 있잖아요. 그래서 미자, 송미자세가라고 돼 있는데, 그 미자가 누구냐면 은나라의 이제 뭡니까? 귀족들이죠. 후손이니까. 근데 이제 은나라에서 쫓겨나고, 주나라가 세워지면서 송나라라고 이렇게 제후국으로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옛날 고대인들은 이렇게 어떤 왕, 제후 같은 거, 멸족을 시키면 재앙을 받는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나라를 멸망시켰더라도 그 나라의 후손들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조상들에게 죄를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데, 미자가 그래도 좀 똑똑하고 재능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송나라 이제 제후로 세워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한 나라가 몰라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바보같이 그래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여러분과 같은 호남 사람들을 개토화하죠?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많이. 여러분들은 지금 20대라 모를 텐데, 대충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났을 텐데, 우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전라도는 완전히, 뭐랄까, 유대인하고 똑같았어요. 지금도 인터넷 보면 써놓죠? 전라도에 대해 욕하는 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송나라도 멸망한 민족이라. 춘추전국시대 때 글에 보시면, 중국사 고대 사회에서 가장 바보들은 다 송나라 사람으로 그려져 있어요. 전라도 하면 뭐예요? 지금은 좀 옅어졌어요, 많이. 근데 옛날엔 전라도 하면은 깡패하고 식모하는 거. 영화, 드라마 옛날 거 봐보세요. 그러면 다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깡패하면 다 전라도예요. 전라 사람 욕할 때 뭐라고 그래요? 뒤통수 친다고 그러죠? 그것까지 중국의 고대에서도 송나라는 이렇게 아웃사이더들,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도 같이 이렇게 개토화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송나라 출신이에요, 이 양반이. 그래서 원래 거기 글은 여기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복영광사라고 후쿠나가 선생이 일본 양반이 쓰는 글이 있어요. 장자의 조국인 송나라는 사방에 전쟁이 일어나는 땅이라 불렀다. 전국시대 동안 그 지역은 항상 전란의 중심지였다. 송나라는 주나라 민족의 정복당한 은나라 민족의 후예였으며, 전국시대에는 주위의 강대국에게 모멸받고 짓밟혔던 약소국가였다. 지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방에 센 놈들만 있죠, 지금 보면. 그래서 약자의 비위와 고초, 능멸과 굴욕, 살륙, 전란과 기아, 그리고 유랑. 그것이 바로 부자유한 백성이 주었던 가혹한 역사의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낸다. 장자가 그런 나라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온갖 비난과 모멸감 속에서 이렇게 삶은 사람.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글들 보면은 송나라 장공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그는 뒤에 나오니까 이건 뒤에 좀 잠깐 얘기하고요.
이게 여러 부편에 이제 장자에 보면 송나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비판하는 글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지금 송나라의 위엄 아홉 길 깊은 연못에 비할 바가 아니고 송나라의 왕의 사나움은 저 깊은 연못에 용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시에 송나라 왕이 어리석은 군주, 그 다음에 폭력을 쓰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기원전 286년에 장자가 죽었다라면, 그 해에 송나라가 망한 해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일반인들하고 이게 지식인은 다릅니다. 요즘 대학 교수들은 뭐 지식인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삼류들 모아놓은 집단입니다. 많이 배웠는데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을 모인 데가 대학인데, 지식인은 원래 뭐예요? 한 국가, 그 사회가,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까, 이상을 얘기하는 게 지식인 집단입니다. 그러면 장자라는 인물이 송나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식인으로서 그 자기 나라가 멸망해 가는 모습을 쭉 지켜보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해서 국가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누가 지배를 하든지 간에 그냥 대충 살다가 죽습니다. 그들에게는 뭐예요?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이상이 없어요, 일반 대중은. 그냥 하루 먹고 살고, 하루 먹고 살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러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이 없는 지식인은 지식인 아니에요. 지식을 팔아먹는 장사꾼들입니다. 요즘은 대학에 거의 다 장사꾼들 모여 있어요. 학자로서의 그런 고민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내 경험에는 그래요. 내가 대학 이후로 지금 35년 됐는데, 그동안에 보아오면은, 내 지도교수를 포함해서 별로 지식인 같지 않아요, 보면 다들. 유학 가서 봐도 비슷하고. 그건 그렇고, 송나라 얘기는 지금 방금 얘기한 왕의 이름이 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쪽으로 제나라를 쳐서 다섯 개의 성을 뺏고, 남쪽으로 초나라를 쳐서 땅을 빼앗고, 서쪽으로 유나라 전쟁하고, 이렇게 쭉돼 있어요. 그리고 피를 담은 주머니를 만들어 하늘에 매달고, 활로 이렇게 쏘고서 태양을 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광기입니다, 광기. 이게 전쟁을 벌이고, 이런 광기를 부리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앞 시간에 얘기했었죠? 백성들이 됐든 신하가 됐든 군주에게 간언을 하고 그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이제 폭력을 씁니다. 그래서 충신들 여기 심장을 갈라요. 산채로 이렇게 가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게 성인들은 심장인가 어딘가 털이 나 있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가 봐.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뭐 누구죠? 김동영 장군이었나요? 누군가 여기 뭐 날개가 나 있다고 그랬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신화적인 얘기들입니다. 근데 아무튼 산처럼 이렇게 배를 갈라버려요. 자기 말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말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은둔에 숨어서 살아버리고, 벼슬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런 나라를. 이게 이제 이 시대를 이 양반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 이제, 여기 이 부분, 장공의 후손이라는 거. 이게 송나라, 이제, 이게 뭔 문제냐면, 내란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왕권 다툼이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이 내란이 발생하면서 장공 쪽이 져버려요. 근데 장자는 이 장공의 후손일 거라라고, 이렇게 왕바오슈엔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이제 학자. 옛날 유학 갔을 때 집에 가서 보기도 했었는데, 후쿠나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몰락한 귀족이에요. 장자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귀족으로서 이렇게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몰락해가지고 별볼일 없는 거. 장자 생활을 보면은
먹는 문제도 해결을 못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그러면 매우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난해지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요즘은 자살해버립니다. 근데 동양사회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보면은. 그러니까 국가나 뭐큰 문제가 있을 때 되면 거기 대의명분으로 자살해버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매천 황현 선생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그것들이 이제 특수한 경우이고 동양인들은 자살 안 해요. 잘 옛날부터 보면.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도 이제 몰락한 귀족이었으니까 인생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지명 관련된 거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그냥 대충 보시면 돼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지금 그 153쪽의 위에 부분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몰락한 귀족이고 후쿠나가 선생하고 왕보현 선생 중국의 아까 왕바오슈엔이라고 한거이 양반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비극적인 삶이 이렇게 뿌리에 박혀 있어 이 양반 삶을 보면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송나라라는 그 비웃음거리가 된 나라의 백성, 몰락한 나라의 후손, 그리고 가난한 지식인. 근데 공부는 많이 했어요. 사기에 보면은 보지 않은 책이 없다라고 할 정도예요. 물론 그 당시에 책 번역했지만, 그 당시 아무튼 공부는 엄청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 연배가 되실 텐데 그분들 자식을 교육을 안 시켜버렸다고요. 배운다라는 것이 불행한 게 되는 씨앗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애들 안 가르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똑똑했던 인물들 중에도 보면요. 흔히 좌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그 사람들은 정치를 안 했어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요, 동국대학교 국문학과가 가장 셌어요. 그러나 국문학 연구해버리고 조용한 인생 살다가 죽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역사적 보면. 그래서 이 양반이 아무튼 송나라의 후손 그 유민인데, 그 정치 무대에서 몰락한 집안의 후손이고, 그래서 매우 비극적인 삶을 살 밖에 없겠다라는 것들, 우리 대체적인 이제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는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장에서 153쪽 2번에 있는 그 장자에 보면은 장자의 삶, 여기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